네, 안녕하세요. 카메라 바바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파는 물건들만 클리닝 했는데, 오늘은 제가 쓰는 카메라, 사용하는 카메라가 좀 더러워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한참 지인 아는 분이, 야, 너는 맨날 그 카메라 영상만, 닦는 것만, 응? 그렇게 올리는데, 제 카메라 M3 요거 보더니 니 카메라는 왜 이렇게 더럽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반성하는 의미에서 네제 거를 시간 내서 한번 닦아 보려고요. 마침 필름도 다 지금 뺐지? 네, 필름도 다쓴 상태라서 한번 닦아 보겠습니다. 네, 라이카 M3고요. 싱글 스트로크 정말 느낌 좋습니다. 이거는 사실 사람들이 뭐 블로그에도 그렇고 저한테 야, 라이카가 뭐가 좋아? 이렇게 물어보는데 뭐 사실 써봐야 돼요. 써보고 만져보고 해야지 뭐가 좋은지 알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한두 번 해본다고 해서 좀 아는 사람들도 있는데 한두 번 해본다고 해서 그거를 알기에는 사실 힘들고 한번 써보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쓰다 보면은 특히 M3 같은 경우에는 노출계가 없어서 불편하고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예술품이에요. 금속 공예품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좋아요. 손에 쫙쫙 달라붙어요. 뭐 다른 카메라에서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뭐 그중에서도 제가 뭐 모든 카메라는 아니지만은 비슷한 요런 명기들을 많이 만져본 결과 제 개인적으로는 M3 느낌이 저는 가장 좋아요. 물론 니콘 뭐 F2, 캐논 F1, 뭐 펜탁스 LX 이런 것도 느낌들이 좋기는 좋은데 그것들은 좀 얘보다는 좀 강하죠. 좀더 금속적이기도 하고 미러 때문에 좀더 강한 느낌이 드는데 저는 정숙하면서도 달라붙는 이 느낌, M3 이 느낌이 정말 좋아요, 저는. 진짜 좋아. 네, 요거를 한번 깨끗이 닦아 볼게요. 후드까지 달려 있고요. 후드도 진짜 멋있어요. 묵직하고 이것도 예전에 15만 원뭐 그렇게 팔았는데 요즘에도 살려면 그 정도 사야 되는데 아무튼 그 정도 가격 나오더라고요. 필터는 BW 제품 쓰고요. 저는 BW 필터를 가장 좋아합니다. 요즘에 뭐 다른 BW를 위협하는 필터도 많이 나왔는데 저는 그래도 BW가 제일 좋아요. 제일 단단한 느낌이 좋아서 저는 가장 좋습니다. BW를. BW 39mm 필터고요. 아, 얘도 청소를 안 해서 먼지가 엄청 많았네요. 입김을 살짝 불어서 그리고 얘가 아무래도 얘네가 60 얘가 한 60몇 년도인가 60년도인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나온 렌즈다 보니까 구석구석 조금 요즘 나오는 렌즈들보다 깨끗하진 않아서 닦는데 시간이 좀더 걸리고 좀더 신경 써서 닦아줘야 돼요, 얘네는. 제가 익힘만으로는 힘드니까 청도 액까지, 액이랑 핀셋까지 동원해서 닦아 보겠습니다. 살짝 묻혀주시고. 얼마 전에 그 이제 SNS에서 유명한 그 사진 찍는 형한테 이걸 제가 빌려줬는데 그전까지는 뭐, 야, 뭐가 좋아? 그 형도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 형도 많이 이것저것 카메라를 많이 써본 형도 그렇게 했는데 다 쓰고 이제 갖다 줄 때쯤 진짜 엄지손가락 척 들더라고요. 써봐야 알아요, 써봐야. 근데 뭐 이거를 뭐 써보고 싶다고 뭐 쓰기에는 좀 힘든 거긴 하지만은 뭐 당연한 얘기지만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얘기밖에 할 말이 없어요, 사실. 써봐야 하는 거. 마운트에도 아무래도 때들이 좀 많이 있고 네, 이런 데를 이렇게 이런 구석구석
저도 이거 카메라 안쓴지 진짜 오래됐네. 예전에는 결혼 전에 아이 낳기 전에는 뭐 쓰든 안 쓰든 무조건 메고 나갔는데, 아, 이걸로 아들 찍기에는 아직은 좀 힘들어요. 뭐 찍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좀 게을러서 좀 힘듭니다. 이 렌즈는 라이카 35mm 2.0 1세대. 네, 1세대 렌즈예요. 흔히 말하는 6군 8매라고 하는 렌즈인데, 6군 8매 이거 달려있는 아이 달려있는 모델이고요. 라이카 M3 용이라고 보시면, M6 뭐 그런 데도 쓸 수는 있어요. 근데 M3에 맞춰서 나온 거죠, 처음 나왔을 때. 이게 왜 이렇게 나왔냐면은, M3는 35mm 화각을 지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35mm를 좀 많이 안 썼나? 하긴 옛날에는 50mm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35mm를, 옛날에는 35mm보다 50mm를 표준으로 많이 사용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35mm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화각이잖아요. 그래서 이 M3는 35mm 프레임을 지원하지 않아요. 렌즈를 끼면은 50mm부터 나오고 35mm는 안 나와서, 이거를 여기에 요거 없는 렌즈를 쓰면은 35mm로 동일하게 나오는데, 이 보이는 범위에서는 35mm가 안 보여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아이라고 그러는데 이 아이 없는 렌즈를 사용하시면은 감으로 35mm 화각을 재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르시면은 전화 주세요. 아, 진짜 전화 주셔도 돼요. 제가 요즘 안 바빠서 아직 처음이라, 나중에 좀 바쁘면은 좀 귀찮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 지금은 전혀 귀찮아 안할 자신이 있습니다. 전화 주십시오. 역시 좀 떼들이 많아요. 오랫동안 안 닦은 카메라들이고, 카메라다 보니까 떼가 많아요. 그래도 이것만 닦아도 렌즈가 굉장히 깨끗해 보이네요. 제가 그리고 지금, 아, 이건 나중에 말씀드려야겠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유튜브를 유튜브에 올린 지뭐한몇주 됐는데, 아직은 그렇게 반응이 없어요. 근데 뭐저 자체도 이게 막 대박 반응이 올 거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은, 그냥 제가 일하는 거를 그냥 기록하자는 의미에서 기록하고 나누고, 또뭐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건데, 아, 또 잘하고 싶고 그런 생각도 있어서 막 장비도 알아보고 뭐 편집 프로그램 뭐 촬영 방법 이런 거 물어보는데, 아, 이런 것들 많이 보고 있는데, 아, 아직까지는 그런 것까지 할 여력이 안 돼서, 그냥 지금 제 상황에서 좀 제일 괜찮은 방법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그 촬영하는 방향도 막 여기저기 바꿔보고 있는데, 이 방법이 또좀 제일 깔끔하고 가장 일반적인 것 같기도 해서 한번 또 해보려고요. 이런 구석구석 잘 닦아주셔야 됩니다. 아, 이런 거 비포 애프터 찍어놓고 막 그랬어야 됐나? 이것보다 때 생긴 거 보이시죠? 혹시 이 영상 보시고 보신 분들 중에, 아, 내 카메라 정말 더러워, 이건 누가 좀 닦아줬으면 좋겠어, 닦아야 돼, 이런 필요성을 느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 연락 주셔서 저한테 방문하시면은 제가 공짜로 깨끗하게 닦아 드릴게요. 정말로.
문의는 내용 중에 다 제가 전화번호 적어놨으니까 그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상담해 드릴게요. 정말로 오세요. 뭐 쭈뼛쭈뼛 해오지 마시고 정말로 오시면 제가 반갑게 네 맞이하겠습니다. 그냥 해드리는 거니까 네 정말 그냥 진짜 그냥 해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60년대 나온 거니까 벌써 뭐 50년이 넘었죠? 50년이 넘어서 얘도 솔직히 오버를 한 번은 해야 돼요. 제가 안 했어요. 그래서 한 1초나 1000분의 1초에서 막이 셔터막이 끝이 약간 안 닫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에 조금 나오는데 조금 나와요. 근데 정말 고수들 아니면은 알아차리기 힘들 정도 뭐 그런 정도로 나와서 그냥 여태까지 그냥 쓰고 있는데 이런 오래된 카메라는 오버홀을 지금 만약에 안 하시거나 한몇년 동안 내가 나나 아니면 전 주인이 안한것 같다 하면은 뭐 해야 될 각오를 하셔야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은 오버홀 잘하는 업체들이 아니 이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하는 거가 아니라 하는 업체들이 이제 몇 군데 없어요. 저는 뭐 이제 장사를 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수리하는 분들을 다 알아요. 특히 이런 거 오버홀 하시는 분들 다 아는데 몇 군데 진짜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다들 연세들이 있으셔가지고 아, 좀 마음이 아프네요. 저도 뭐 벌써 이거 장사한 지 15년이 됐는데 옛날이랑 지금이랑 그게 달라요. 옛날에는 에러도 없었고 그냥 바로 통과였는데 요즘에는 재수리 그러니까 만약 요걸 기사님 요걸 수리를 해주세요 이랬는데 어 그래 해줄게 했는데 야 수리 다 했다 가져가라 하고 가져와서 수리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점검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 제대로 안된거 예를 들어 뭐 조립 그게 뭐 조립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로 제대로 수리가 안된걸안 되는 부분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잦아졌어요. 예전에는 그런 게뭐 100번 중에 뭐 한두 번이라 그렇다고 완전 없을 순 없거든요. 없었는데 100번 중에 뭐 한두 번이라 했다 그러면은 지금 뭐 100번 중에 뭐꽤 많이 높아졌죠. 그래서 좀 속이 상하기도 하고 위기의식도 느껴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밑에 뚜껑도 힘을 줘서. 역시 오랫동안 청소를 안 하다 보니까 뭐가 좀 많네요. 아, 진짜 단단하고 너무 좋다. 단단하고 너무 좋아요. 여기에도 메이드 인 전원이가 써져 있나? 아, 이건 안 써져 있네. 요즘에 독일 아니 맨날 메이드 인 차이나 차이나 이런 것만 보다가 이런 거 보면 되게 감격스러워요. 참 옛날에는 이런 것도 다 독일에서 만들었구나. 뭐 세상이 변하니까 어쩔 수 없긴 한데. 이런 예술 작품을 내가 취급을 하고 또 사용을 한다는 게 굉장히 네,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정말로.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은 진짜 너무 좋아. 아, 이거 아들도 이거 잘 써주면 좋은데 또 주면은 막 팔아먹고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나중에 막 10만 원씩 팔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야, 여준아, 내거 M3 어디 있냐? 그러니까, 네? 아, 그거 친구 빌려줬어요. 그래? 빨리 갖고. 야, 그걸 친구 빌려주면 어떡해? 빨리 갖고 오라 그래. 야, M3 갖고 왔어? 아, 그거 뭐 어쩌고저쩌고 나 이제 눈치를 채겠죠. 너 팔았냐? 아, 내 아빠. 얼마에 팔았어? 그거 15만 원이요. 야, 찾아와. 이러진 않을까. 아직 5살밖에 안 됐는데. 모르죠. 아들 잘 키워보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M3 클리닝을 마치겠습니다.